일반적으로 서양 미술사는 300년경에서부터 현재까지 미술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오래된 시기는 1000년의 중세입니다. 기독교가 지배한 서양의 중세를 흔히 암흑의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중세 미술사를 공부해보면 이 말이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중세는 여러 측면에서 혼란의 시기였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게르만의 침략으로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로마인들이 야만족이라 불렀던 군소부족들이 곳곳에 나라를 세웠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았고 역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혼란한 그 틈새에서도 학문과 문화는 싹을 틔웠고 미술 역시 더딘 걸음으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색과 형태를 통해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서양의 중세는 기독교가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교회들이 지어졌고 교회는 아름다운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었습니다. 미술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며주기도 하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중세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도 쓰지도 못했습니다. 성서의 이야기를 묘사하는 그림이나 조각은 종교적 가르침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서양의 중세는 소로마 제국이 멸망한 476년경에 시작됩니다. 이때 나타난 미술을 초기 중세 미술이라고 합니다. 초기 중세 미술의 중요한 유적들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은 로마와 라벤나입니다. 이탈리아 북동부 해안에 자리한 라벤나는 소로마 제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476년 게르만족이 서로마를 침략해 멸망시키고 수도로 삼았던 곳 또한 라벤나입니다. 493년 동고트족이 게르만을 몰아내었고 라벤나는 다시 동고트의 수도가 됩니다. 540년 비잔틴 제국이 동고트를 몰아내면서 라벤나를 수복했지만 752년 라벤나는 또다시 롬바르트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756년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라벤나를 손에 넣은 후 넓은 용토를 교황에게 기증하면서 교황령이 탄생했고 교황은 샤를마뉴의 머리에 서로마 제국 황제의 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이처럼 혼란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라벤나에는 지금도 그 흔적들이 잘 관직되어 있습니다. 라벤나에는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라는 이름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세 개의 통로가 마련된 삼랑식 바실리카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벽면은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벽면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1층에는 아치로 연결된 기둥들이 나타납니다. 그 위로 모자이크로 장식된 넓은 면이 나오고 가장 상단 부분에는 창문들이 열지어 나 있어 교회 내부에 충분한 빛을 제공해 줍니다. 고측창 윗부분은 작은 구획들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곳 역시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를 세운 것은 동고트의 왕 테오도리쿠스입니다. 게르만족을 몰아낸 테오도리쿠스는 493년 라벤나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고 504년경 궁정예배당으로 지금의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를 지어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봉헌하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 건축의 전통에 따라 바실리카 형식으로 교회를 지었고 교회 내부를 아름다운 모자이크로 장식했습니다. 569년 동고트를 몰아낸 비잔틴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는 이미 구원자 그리스도에게 봉헌된 이 교회를 성인 마틴에게 다시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리쿠스 시대 때 제작된 모자이크 장식을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버렸습니다. 테오도리쿠스는 정통 기독교가 이단으로 규정한 아리안이즘을 신봉했기 때문에 비잔틴의 황제는 이란적 교리를 반영하고 있는 미술들을 대거 없애버렸던 것입니다. 동쪽의 제단을 중심으로 좌우 벽면에 서로 상을 이루는 주제가 모자이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좌우 벽면 모두 동일하게 세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쪽 벽면 가장 아랫부분에는 여성 순교자들의 행렬이 나타납니다. 거의 동일한 모습의 여성 순교자들은 왕관을 손에 들고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향하고 있는 곳은 옥좌에 앉으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입니다. 반대쪽인 남쪽 벽면에는 남성 순교자들의 행렬이 나타납니다. 이들 역시나 보석으로 장식된 왕관을 손에 들고 같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행렬이 마리아를 향했다면 남성들의 행렬은 옥좌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이 나 있는 두 번째 구에게는 선지자들과 성인들의 모습이 모자이크로 그려져 있고 가장 높은 상단의 작은 패널에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순환을 묘사하는 26점의 모자이크가 나타납니다. 북쪽 벽면에는 그리스도가 행하신 기적 13 장면이 묘사되어 있고 남쪽 벽면에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묘사하는 13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벽면 상단부에는 그리스도의 생애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을 주제로 한 모자이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좌우 벽면을 장식하는 모자이크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같은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지만 한쪽은 수염 없는 청년으로 다른 한쪽은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같은 교회를 장식하는 모자이크가 동일한 인물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학적 해석의 차이 때문입니다. 처음 교회를 지은 동고트의 테오도리쿠스는 아리아니즘을 신봉하던 인물인데 아리아니즘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면서 이단으로 파문된 기독교 종파입니다. 교회를 장식한 초기 모자이크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기 위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묘사하였지만 비잔틴에 의해 교회가 새롭게 봉헌되면서 기존의 모자이크를 없애버리고 새로운 모자이크에 덥수룩한 수염의 그리스도를 그려넣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라벤나 산 아폴리나레 누오보 교회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를 장식하는 중세의 미술 작품에는 시대적 상황과 신학적 해석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동일한 주제라도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어떠한가에 따라 표현되는 방법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중세 미술을 감상할 때는 이러한 점을 반드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세의 미술을 미술 작품으로 감상하고 그 역사적 흐름을 읽어가지만 이들이 제작되었던 당시에는 신앙과 교회의 가르침을 전달하던 중요한 수단이었던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각 시대에는 그 시대의 미술이 있어 왔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우선 작품을 감상해 보려는 시도를 한다면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이상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